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 선보동에 있는 꽃도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해년의 6월달 돼지띠 운수를 한번 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25세 을해생분들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이 잘 따라줘. 운이 되게 좋게 들어오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기를 하셨을 때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이긴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뭐운 같은 게 되게 잘 따라주시는 분들이에요, 이분은. 운 같은 게뭐 그렇다고 뭐 카지노나 로또를 기대하라 뭐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노력하신 대로 내 실속은 차리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괜찮게 살수 있겠다라고 나오니까 조금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37 개해생분들 봐드릴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IT 업계나 이런 보안 쪽, 기계 쪽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은 37 이제 성주운이 들어와요. 중년 성주운이 들어오고, 이분들은 되게 대체적으로 머리가 조금 좋아요. 돼지띠 분들이 이 머리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7월 달에 이런 직장에서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진급이나 승진운이 들어오니까요.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49 신혜생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자주 가실 일이 생기실 거예요. 내가 다쳐서 가던 병문안을 가던 이런 가실 일이 생기시는데, 이분들은 그닥 좋다고 나오지가 않는 게, 가셔서 뭘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병원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가셔서 뭘 챙겨 온다든가 그런 거를 조금 자제하셔야 돼요. 그런 걸 집에 갖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안 좋게 조금 되실 수가 있으니까, 좀 가지고 오시는 건좀 자제하시고,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61세 기해생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들은 6월 달뿐만 아니라 올해 운수가 괜찮게 좋게 들어와요. 이분들은 환갑성주가 들어오고 목돈이나 이 투자를 통해서 벌 운이 들어오니까요. 올해는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재밌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